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다들 건강하게,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건강하게,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앞으로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더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2월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은 또 설을 지나야지만 또 이제 새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다시 또 잘하면 되니까요. 요즘 잘안 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잘할 수 있는 트렌드 반드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꾸준하게 잘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좀더 노하우를 보태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연일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부터 몇 가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조금 되었던 것이, 뭐 이런 강연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도 많이 나누셨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상루의 텐텐베거 방송도 매일 이제 1시에 합니다. 1시. 1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좀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또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1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에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범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카카오톡에 있는 이런 채널들은 다 사칭 채널입니다.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데 돈을 보내시고 나면 돈을 찾기도 대단히 힘들 뿐더러 마음고생, 그리고 이제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서 이런 데돈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 저희는 이제 공식 채널, 한국경제TV, 카카오톡 채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한국경제TV나 와우넷을 검색하시면 저를 직접 좀 만나볼 수 있거나 또는 이제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격려 덕분에 1월 달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2월 달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키워드를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저 PBR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선점을 하고, 신고가 하기 전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양상들로 한번 본다면, 우선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 PBR주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그러면 이저 PBR주를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 그죠?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무조건 저 PBR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저 PBR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PER,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책에 처음 나오는 것이 PER 밴드 또는 이제 EV 베타 또는 이 PBR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개념들이 실제 주식을 할 때는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소외주들을 우리가 저 PBR이라고 또는 저 PER 종목군들이 많이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제 저 PBR이라고 해서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시카우는 있는데 라이징스타, 성장이 없다 보면 우리가 이런 또 자산에 대한 가치만 부각되어서 이런 저 PBR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조금 붙이기에는 요세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종목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수익성을 좀더 올릴 수 있는 저PBR주. 그러면 결국에는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뭐냐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군들이 좀더 강세를 볼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것 중에 이제 현대차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대차가 최근에 보면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가 있다는 거죠. 기아는 최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것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단에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같은 저PBR이라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현대모비스 외 정몽구 회장과 정혜선 부회장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하나 같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하나가 보면 지주사 지분이 약그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43.5%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CJ 같은 경우에도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CJ도 보면 47.2%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주들에 대한 가치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기업,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이익을 좀더 제고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도 함께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에 대한 지분도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주주 가치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도 더 들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이제 푸시가 좀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지주사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반드시 대주주 지분이 좀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 현재 바닥권역에서 좀 움직여 있는 기업들이 BGF 같은 기업들 보면 홍석조국 씨가 있는데, BGF가 이제 CU 편의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홍라영, 뭐 홍라희, 홍라희가 이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셨던, 그죠? 지금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대신 이제 홍라희 씨는 지금 이재용 회장의 엄마. 이제 삼성과가 엮여 있고, 그리고 이제 홍석석이라는 것이 이제 돌림자. 그러면 이제 홍석현, 이제 중앙일보. 그쪽 방향인데, 이제 BGF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이제 69%.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저 PBR이 계속적으로 저는 부각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부각될 때마다 주가 자체는 상당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상당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외주라도 우리가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더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잠깐 볼게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이제 대주주 지분이 75%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소재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홀딩스라고 붙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있다 보니까 저 PBR로 또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PSK 홀딩스, 이런 것들도 보면 대주주 지분이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PBR 자체가 0.5배 정도. 그러니까 이건 2022년 결산 기준이죠. 그러니까 PBR에 대한 부분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앞서 봤던 솔브레인 홀딩스 0.4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보면 현재는 이제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APS 뭐 과거 이제 AP시스템, AP홀딩스.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면 APS 홀딩스죠. APS 홀딩스가 존재를 했었는데, APS 같은 경우에도 보면 31%. 요건 이제 주요 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죠? 지분이 조금 약한데, 대신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요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이제 PBR 밴드도 지금은 약하죠. 그죠? 1배 밑으로는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타의 뭐랄까요? 그 지주사 관련된
저 PBR 주들보다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대주주에 대한 지분도 중요하고, 한 가지 더 본다면 국민연금.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PBR이 1배 밑으로 있는 홀딩스 이름 적혔던 지주사들.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사를 지금 보면, 언론에서 많이 부각시키는데, 금융사가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KB금융을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PBR은 0.4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도 지주사하고 0.3 정도, 0.29 정도로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쪽에 대한 종목분들이, 저는 그래도 이제 이거보다는 지주사 쪽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보면 금융사주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게 되면서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생각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50% 근사값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비중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지분율 자체가 17, 20% 다 합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강세력 보이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부분이 48%니까 다른 여타의 주가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사는 조금 제외하자. 어차피 돈이 우리가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제 지주사 저 PBR은 지주사 쪽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보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보험사죠. 왜냐하면 최근에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이 좀 축소된다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인상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갖춰져 있는 기업이고 국민연금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PBR도 0.6배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현재 대만 관건지수나 니케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대단히 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AI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AI는 결국 글로벌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글로벌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장비는 하드웨어 쪽이라 봐야 되는 거고 생성형 AI는 결국 소프트웨어 쪽이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선별적 움직임 나올 거라고 보. 그런데 반도체 장비도 보면 모든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HBM이라는 HBM만 유독 강한 이유는 결국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HBM이기 때문에 그 HBM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파야겠죠. 그러면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도 앞서 봤던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HBM 이슈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주사에 대한 그 저 PBR에 대한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하고 좀 더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잠시만요. PSK 홀딩스. 자, 그죠. 그래서 신고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지 HBM에서 상징적인 종목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이미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도 몇 번 강조해드렸다, 그죠?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9월 20일에 바닥을 찍었던 종목군들이 HBM 관련주.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도 한 번 더 신고가 치고 간다 봐야 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신고가 치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이제, 큰 종목보다 조금 작은 종목군들로 보면 이제 DIT 같은 기업들. 자, DIT 같은 기업들도 보면 신고가 한 번 더 간다고 봅니다. 자, 요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 월봉상에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직 가격이 막 만 원대에서 제가 볼 때 11,000원대 잡혀 있는데 두 배에 대한 부분, 2만 원대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놓자.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잠잠했던 기업 중에 STI라는 기업이 있어요. STI. 자, S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신고가를 한번 할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STI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세정 장비 안에서 K시텍, 대신 K시텍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한 기업이니까 그것은 감안하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대신에 신고가는 한번더할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최근에 공략을 해서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빠졌는데, 이런 기업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고점에서 한번 물량이 좀더 나왔다는 거죠. 거래량에 대한 부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올라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관망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은 나왔지만 요거는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과거에 27,000원 밴드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27,000원 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추라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돌파한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더 맞고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돌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QRT 같은 거는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정폭을 길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어도 25,000 이상까지는 한번 슈팅이 강하게 한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돌림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대신에 이것도 거래량이 효과가 조금 비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안에서도 뭐 LTC 이런 것들은 소재 관련주인데요.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SK이닉스와의 대한 협력 관계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도 한번 시장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하단에 있는 종목으로는 이제 프로텍 그 정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또다시 빠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주도주를 보여주고 강하게 뽑아내고 그리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빠질 때 다시 사고, 선별적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쪽이 이 반도체 장비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왜 대표님 내건안 올라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 위주로 좀 보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걱정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생성형 AI가 너무 안 움직인다라는 건데, 생성형 AI가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뿐이지 여전히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 잡혀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로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도 보면 충분히 자리는 잡았다고 봐야 돼. 이대로 그냥 죽는 자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고, 최근에 이제 번역 플랫폼 플리터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등은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아, 이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면 저가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런 생성 AI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랐던 이런 뭐랄까요?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한 순환매가 돌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팔지 마시고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대형주 쪽에 매기세 좀 들어가 있는 자리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1, 2주 정도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대신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미국 증시가 워낙 좋고, 그리고 대만 증시도 좋고, 일본 증시도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하방은 제한된다고 봐야 돼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봐요.
빠질 때는 오히려 이제 밑에 자리가 하방 경직성을 이룰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본질을 본다면 결국 낙폭과대라는 본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PBR주들도 결국에는 코스피가 제일 장기평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돌아서 수급이 붙으면서 뽑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때는 다시 한번 적감해서 강하게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다시 수급이 유입되면서 2차전지라든지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강하게 들어오는 올리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1월 중순에 화학주가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이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이 났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2차전지도 바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바닥에 또 강하게 또 반등을 붙여버린다 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시장은 낙폭과대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 그런 지금 이제 낙폭과대가 나타났던 섹터분들이 보면 로봇이라든지 글씨가 안 이쁘죠?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웹툰 이런 쪽이 지금 현재 낙폭이 대단히 큰데 이런 낙폭이 큰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돌려낼 수 있는 지금 보면 이제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기업들 쪽으로 이런 것들은 쉽게 죽지 않는 흐름들이다. 뭐 STO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좀더 다시 또 붙여낼 수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시장은 조금 더 업이 좀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글로벌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절대 나쁘게 볼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렴한 가격대에 빠져 있을 때는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자율주행 많이 빠졌죠. 하지만 그런 자율주행주들도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보면. 로봇주들도 결국에는 빠져 있다 보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도 빠져 있다 보니까 강하게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브이본텍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지넥스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서서히 또 돌려낼 수 있는, 아지넥스도 삼성과 또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이제 로봇주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반등이 붙여내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런 기업들을 뭐 정리를 하거나 갈아탈 필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PCB도 지금 현재는 업황이 확대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PCB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는 바닥을 좀 잡는 구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닥 신호가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 서서히 돌려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우리가 2차전지도 결국 바닥 신호가 들어오니까 반등을 붙여내는 거예요. 바닥 신호가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주사 모멘텀도 있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더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꼭 쫓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은 즐겁게, 재밌게 볼수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주식을 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을 절대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좀더 우상향 갈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더 베팅을 할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